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장기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죠. 노인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임금은 물론이고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생소한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에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노인 요양보험 제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인 요양 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어르신 돌봄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좀더 좋은 일자리, 좋은 돌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2013년도에 개소가 됐고요. 지금 권역으로 4개, 그리고 지역쉼터 12개 자치구에 이러한 어르신 돌봄 노동자와 돌봄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 요양기관이나 방문 요양 보호사 분들 중에서 감염증이 확진되거나 또 일자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는지요? 네, 코로나 이후에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 중단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3,400명 요양보호사 설문지를 해보니까 20% 이상이 일자리가 중단이 됐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한달 이상 일자리가 중단돼서 소득이 감소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르신이나 가족으로부터 일자리가 중단되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대기 조치로 무급으로 지내시는 그런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돌봄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좀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요양보호사 분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배부했다고요. 네, 서울시에서는 방문 요양보호사까지 마스크를 배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5차, 다섯 번째로 그 방문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그 마스크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이렇게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배포인데요. 이번에도 권역별로 19,500개 마스크를 배포하게 되고요. 이 서북권, 은평구나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 종로구, 중구 이 6개 자치구는 거기에 소독제하고 항균 그 티슈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이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마스크를 서울시 공적 마스크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2중, 3중 고충을 겪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